고진영 행복한 방송 곡성 5일장 풍경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노각 야경 좋네요. 노각도 있고요. 보라지, 토라.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셨어라.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열무가 좋네. 아이고, 이게 직접 뽑아오시는가 봐, 저기서? 밭에서? 예. 아이고. 근데 여기 더운데 키우시라고. 지금 열무 값이 엄청 비싸던데요? 10,000원씩이던데? 예. 예. 아. 10,000원도. 심심하고 좋네. 야, 그거. 저, 된장에다 밥 비벼 먹어도 좋겠네. 보리밥 배웠고. 예. 우리 옛날에 그렇게 먹었는데. 이렇게 깨끗한 열무 팔고 계시네요, 열무. 한 단에 10,000원씩. 상추도 있고요. 대파는 이게 단이 크고 얼마예요? 5,000원. 저기 마트에서는 막 7,000원이던데 8,000원이던데 싸게 파네요. 5,000원. 나도 안 사가. 나도 안 사가요? 사가. 아, 이제 대목장이니까 많이 오시겠죠. 옥수수가 이제 마지막이네요. 야, 처음으로 들어왔어. 어, 예, 끝물이네요. 이게 위에 옥수수가. 아니요, 어저께 들어왔어. 어제 들어왔어요? 옥수수가 지금 맛있을 때입니다. 찬바람 나면 아주 옥수수가 맛있습니다. 네, 우이까지 깜도라지도 있고요. 또 젠피 애호박하고 노각 없는 것이 없네요. 아, 여기도 호란이랑 얼갈이 배추랑 열무가 비싸. 아, 좋습니다. 열무 10,000원이에요, 어머니? 열무가 많이 주네. 열무 값이 비싸더라고요. 이게 10,000원이요, 어머니, 이게? 많이 주는구만. 배추는 쳐? 아, 타고 다 마늘 가져가라면서. 그게. 얼갈이 배추도 10,000원씩. 네, 여러분 가! 여러분, 네. 야, 요즘 배추가 귀합니다. 아따, 도라지가 약도라지입니다, 약도라지. 열무, 애호박, 대파, 햇감장이 아주 많네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일일이 그게 까고, 프란을, 아이고, 조그만, 이 프란인데요. 어머님 일일이 이렇게 까가지고, 손이 안 보이네. 어? 손이 안 보여. 예. 네. 까니까는 속도가 빨라가지고. 아버지 나가야 한대야, 나가도 안 해. 네. 장이 이렇게 돼갖고, 그냥 장도 아이고. 안 되고, 사람도 없고. 이게 작은거갖고 이게 새알시비처럼 맛있겠네. 예, 네, 이거 그냥 바로 한 입이네. 손 봐봐, 손 어머니. 손바닥. 예, 손 못 써. 아이고, 그냥 손바닥이 다 이렇게. 손 못 써. 손이 이렇게 그 곱던 새색시 그 처녀 손이 이렇게 어머니 못 써, 못 써. 두꺼워졌네, 두꺼워졌어. 아이고. 관절이 다 와갖고, 네. 못 써. 아이고, 어머니. 요거 우리 어머님들이 이게 해요. 정말로 그냥 내가 요걸 시방 이제 경기로 내가 해갖고 요걸 그냥 오늘 아 경기 국가 서부님이 아니 이제 내가 이제 끝고 다니는데 내가 계속 아. 경기로 아 그렇죠 철제 등기기 다 사놓고 아이고 농기계 다 사갖고 어머님이 농사지셨구만요 아, 내가 다 사갖고 아. 내일 것도 좋게 캐보려고 묻자 우리 토란이 예 내일 것도 좋게 해 토란인데 벌써 이렇게 나왔네요. 빨리더라고 네. 많이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추석이 올해 올해가 엄청 빠르잖아요. 가물하고. 가물어가지고 또. 그래도 이게 해토란 이게 정말 맛있는 겁니다. 이게 들깨 넣고 이렇게 끓여갖고 먹으면. 아, 우리 엄마는 잘 먹으시네. 아파서 나온 거 분명.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 잘 끌어다니시네. 그게 어떻게?
87. 아이고, 정정하시네. 발 수술도 안 하고. 우리 어머니 그냥 팔순인데 80인데 저기인데 우리 어머니 잘 걸어 다니시네. 그래요? 건강하세요, 어머니. 아주 많이 파시긴 오셨구만. 예. 많이 파시고 어머니. 예. 예. 살아 가야지 매들. 예. 그거만 가? 예, 촬영 해놓고 일단. 예. 어? 건강하시고 어머니. 한번 들어보네 그것을 들어가고. 이거 곡성 장날 치면 나와 유튜브로. 예, 뭐. 다 서울이고 미국에 다 봐. 장도 안 되는 거고 뭐 그런 거 찍을 필요도 없어. 아, 이제 이렇게 해야 홍보가 되지, 어머니. 하여튼 많이 사람이 왜 없어 오늘 근데? 다음에 대목장이니까 많겠죠. 옛날만큼 많지 않죠? 정말 열두 살 맨들어 보라고 생각. 그래, 하여튼 힘내시고 어머니. 아이고 여기도. 이야 이렇게 찐 찰옥수네. 찐 찰옥수수도 있고 포도도 있고. 이건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우리 그냥 영심이 누나입니다. 곡성의 명 곡성의 명 영심이 누나. 아이 포도 직접 농사한 거예요? 예, 네, 네. 아이고. 농사 제가 30년 됐어. 아, 그래요? 곡성 포도네요. 맛있어 이 포도. 한 박스 얼마 돼요? 은행지 포도 3만 원. 3만 원. 요건 찐 찰옥 5천 원 국산. 5천 원씩. 아, 좋네. 쪽파는요? 쪽파가 비싸요. 어, 왜 이렇게 비싸요? 2만 원이요. 2만 원. 심으면 녹아버리니까. 그리고 지금 저건, 여기가 벌써 빨간. 후지풍. 후지풍이 벌써 나왔네요. 예, 항암에 빨간 물효과가 많다 그래서 좋고. 예. 양이 좋고. 이게 얼마예요, 후지풍은? 그냥 만 원. 만 원. 한 팩에 만 원. 이야, 후지풍이 벌써 나왔네요, 이게. 빨갛게 그냥. 핵 후지풍입니다. 이거 항암효과 아주 뛰어납니다, 후지풍. 그리고 능이버섯은 언제 나와요? 아, 능이버섯이 9월 한 15일 정도 나오는데 올해는 뜨거워갖고 이렇게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오고 꽃버섯도 안 나오고 쌀이도 안 나오고. 아, 지금 뜨거워서 나올 때가 넘었어 지금. 넘었잖아요. 쌀이버섯이랑은 지금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한참 팔아야 돼. 쌀이버섯이랑 꽃버섯이랑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와. 종균이 그거 비가 오면서 태풍이 오면서 터지면서 바람이 날려서 이게 나거든 자연으로. 예예예. 예. 근데 태풍도 없지 비도 없지 뜨겁지. 온도가 안 맞는 거예요. 온도가 더 떨어져야 된대요. 예, 온도가 더 떨어져. 우리가 아침 일어나서 확 입김이 탁 나오면은 능이버섯이 나와요. 아, 그때 이렇게 입김이 좀 어느 정도 나와야. 그러니까 입김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보여. 아, 보여야. 네, 우리 산에서 살 때 맨날 그런 거 말아. 아, 하여튼 우리 영심이 누나가 여기 곡성에서 하여튼 그 능이 제일 많이 파시는데 네. 올해는 좀 그러면 심상치 않네. 저 거기 제가요. 네, 심상치 않아요. 그러면 값도 엄청 비싸겠네. 나와야 값이 형성이 되지. 나오다는데 나오도 하는 게. 이게 날씨가 너무 이게 이상 고온이로. 네, 맞아. 날씨가. 예, 환경이 자꾸 파괴되고. 파괴되고 있는 게. 예. 이상 기온 일어나가지고 예. 안 나와. 예. 하여튼 오늘 다 파시고 예, 대박 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이거 다슬기도 있네. 다슬기. 아따. 곡성 다슬기래요. 곡성 다슬기. 토란도 이렇게 따셨고요. 청양고추. 잼피도 있고요. 오이, 노각, 배추, 당근하고 표고버섯도 있고요. 이야, 진짜 토란이 큽니다. 커. 곡성 특산물 토란. 이거 들깨 갈아놓고 이거 탕끓이면 아주 맛있습니다. 그 호박고구마도 벌써 나왔네. 오늘 곡성은 고들빼기하고 쪽파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따, 열무가 비싸네. 안녕하세요. 열무하고 얼갈이 배추 그냥. 네. 배추가 안 나오니까 이걸로 김치 담으려고 그래 보니? 네. 예. 배추값이 너무 비싸요. 파도 비싸고 뭐. 예. 밥이에요? 예, 아니, 유튜브. 아, 비싸. 쪽파가 엄청 비싸네요. 예, 너무 이야, 비싸. 올해 이거. 아니, 엄마, 어? 나 좀 더 살 거예요. 5,000원씩 더 주셔. 그래. 야. 너무 양이 적어가지고. 이건 박꼬지인가 하면 이게 박꼬지가? 네네. 예, 박꼬지 발레네. 아, 귀여운 거네.
올해 배추, 열무, 뭐 쪽파가 엄청 비싸네요. 어머니 많이 파셔요. 아, 호박이 그냥 아주 보기 좋네요. 크고 작고. 벌써 늙은 호박도 나왔네요. 여기도 햇과 햇 고구마, 호박꼬지, 호란대 말린 것도 있고요. 아, 이건 이제 박꼬지입니다. 박꼬지. 따지도 좋고. 안녕하세요. 따지가 이게 아주 좋네. 노각도 좋고, 그냥. 이야, 오이가 신실합니다. 옛날 유형밥. 옛날 오이요, 이게 어머니? 옛날 토종오이. 옛날 토종오이. 요게 맛있어. 어제 그 오이 냉국인가 그 끓여 먹으면 맛있잖아요. 예. 아. 볶아 먹으면 열무만 볶으면 맛나. 예. 이게 또 도라지 일일이 또 까셨네. 아이고. 또 제수 용품으로 도라지가 들어가는데 하얗게 묻혀야 돼. 삶아야 돼. 도라지 몸에 좋습니다. 이게. 도들빼기도 있고요. 아이고 우리 어머님이요. 예. 하여튼 어머님도 이쁘시네. 건강하시고, 예, 다 파시고 대박나십시오. 건강하세요. 예. 아이고. 아유, 저보다 이쁘다고 우리 어머님 하시네. 어머님 고맙습니다. 예, 어머님은 더 이쁘셔. 80 넘으셨어요? 아유, 근데 이렇게 정정하시네. 아이고. 하여튼 어머님, 건강하시고요. 예,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아, 딱 여기는 몸에 좋은 추어탕입니다. 이게, 야, 안녕하세요. 야, 미꾸라지 그냥 팔짝팔짝. 가을에는 이 추어탕을 먹어야 정말 보양이 됩니다. 이거 그냥 고추장 풀어서 대파 넣고 쓰다리 넣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 흔하고 맛있습니다. 네, 곡성 장난으시면. 오, 양식 미꾸라지 아주 좋습니다. 또 여기 두부도 있고요. 손두부, 직접 만든 두부도 있고요. 네, 또 우뭇가사리도 있고요. 이야. 지금까지 곡성 오일장 풍경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시간 내셔서 곡성 오일장 한번 구경 와서 한번 둘러보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또 필요한 먹거리 한번 구입해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무진장 행복한 방송이었습니다.